오늘 저희가 사례자 한 분을 정해서 그 사례자 한 분을 같이 이제 증상이나 현재 상황을 같이 보고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얘기 드릴 사례자는 80년생이시고요. 또 1월생이신 박 씨, 기주분 되십니다. 이분은 일단은 신내림 받기 전에는 직업은 피트니스 강사셨어요. 근데 이제 신을 받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처음으로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는 17살 때부터 이제 하도 밖으로 나돌면서 마음을 못 잡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점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얘가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오반기를 한번 뽑아봐라 해서 오반기를 뽑게 된게 제일 처음 시작이었다고 해요. 점집 가니까 17살 때부터 이제 야는 신바람이다. 그래서 신의 가물이 많은 애다. 그렇게 들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파서 조퇴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날도 많고, 잠도 잘못 자고, 꿈도 많이 꾸고,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이제 일하는 곳에서 손님을 만나거나 하면, 그 손님을 만나면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아픈 사람을 만지면 아픈 느낌을 받고, 이런 느낌을 자꾸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었다고 하고, 결혼은 일찍 해가지고 아이 놓고 살았는데 전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손찌검도 하고 못되게 굴고 못 살게 구니까 힘들어갖고 결국에는 이혼을 해요. 그게 이제 큰아이가 17살 됐을 때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어떤 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친정엄마랑 같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한테 첫 신내림을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한 거야. 허주, 허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남편의 내연녀 집안의 할머니가 자기 몸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제 첫 번째 신내림 한 다음부터는 일단은 그 선생님이랑 맞지를 않았고, 그 선생님이 자기를 그다지 데려가지도 않았고, 자기가 말문이 트이지가 않으니까 점사를 못 받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제 기도를 다니고 그런 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한 2년 전쯤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그래도 이 갈증이 풀리지를 않으니까 한 보살을 만나게 돼가지고 대구에서 가리를 잡아요. 근데 요 박씨 기주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잘안 됐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강원도에 가가지고 새로운 선생님을 또 만나요. 그래서 또 했는데도 아, 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혼자 기도만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바다, 산 이런 데 다니면서 막 기도를 하고 하는 끝에, 아, 내가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감을 잡았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말문이 안 트이는 거야. 점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인연이 되는 선생님한테 가리를 잡았는데,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똑바로 됐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혼자서 용왕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던 도중에 몸주로 친할머니를 받았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말문이 터지고 난 다음에서는 이제 점을 보기 시작하는데, 점을 치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꽤 나가지고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부터는 손님도 끊겼어. 그래서 손님도 못 보고.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 자기가 된다, 안 된다 생각을 막 하고 나서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법당을 스스로 퇴송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누구를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물어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냥 자기가 부정을 쳐내고 신당을 그냥 엎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그냥 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풍파가 시작돼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친절 베풀어도 베푼 만큼 돌아오지도 못하고, 금전적으로 계속 깨지고, 몸은 아프고, 그런 일을 계속 겪었다고 해요. 이제 자기가 다니던 곳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다시 가정을 꾸렸는데, 마음은 이제 이길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또 다시 들기를 시작해요. 퇴송하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자기 혼자서 오반기랑 몇 가지 이렇게 사가지고 바닷가 가가지고 혼자 기도를 해요. 그래도 그 이후에도 잘 풀리지를 않으니까 다른 신엄마를 또 찾아가요. 그래서 그 신엄마가 가정을 꾸렸으니까 또다시 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편 집안 조상님들을 모셔가지고 다시 신당을 차려요. 근데 현재 집에서 그 신당을 모시고 있는데, 남편과 같이 도와가지고, 남편이 미용사인데 미용도 하고 점사 손님이 있으면
점사를 보기도 해요. 근데 전 남편 사이에서 아이가 둘 있는데 현재 둘 다 성인이고 재혼 후에 애를 낳았는데 이제 재혼 후 낳은 아이가 20개월 넘어서부터는 이제 골수병이라고 병이 걸려서 골수 이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계속 피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궁금한 거는 이것도 신의 벌전인지 궁금하다고 하시고 내가 지금 법당에 차려져 있는 이 신당 마지막에 받은 신당 자체에서도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정확히 자기는 모르겠다. 집 자체에는 신줄이 있어요. 그래서 고모가 현재는 서울에서 크게 불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는 이제 돈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신의 욕심을 부려보고 싶다. 신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면은 업으로 돌려서 남편이랑 미용실을 할지 아니면 뭐 다른 직업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지 자기는 고민이 지금 많다고 하고 이제 이분께서 퇴송을 해야 된다고 하면 퇴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상태고 오늘 이 박 씨 사례자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마신당 먼저 이 사례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박 씨 사례자가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무당집에 찾아가서 예. 점을 볼 수는 있어요. 그쵸?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사춘기니까 뭐 마음을 못 잡아서 뭐 어떻게 해야 돼서 그런 말을 들으려고 가기는 하나 오만기를 뽑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힘이 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들 신받아야 된다 뭐 신테스트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반기를 뽑았더니 진짜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나는 진짜 신인가? 나는 진짜 신을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지금까지 이 마음속에서 계속 눌려져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면 신 때문인가?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도 신 때문인가?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해도 신 때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신바람이 점점 심해지고 내 몸도 아프게 되고 내 가정에 풍파도 오게 되고 그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신탄만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박 씨 사례자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문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기문이 열리면 무섭다 하잖아요 맞죠. 진짜 뭐 허주도 들을 수도 있고 잡심도 들을 수도 있고 진짜 신이 올 수도 오실 수도 있고 근데 뭐가 뭔지 하나도 구분을 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스스로가 지금 현재 상황은 내가 신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오는 대로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빙의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분한테 맨 처음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 신이 하고 싶은 건지 왜 신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지를 그것도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네. 이분이 뭐 돈일도 욕심이 없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 왜 신을 밝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걸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시를 한 게 신이 아니라면은 자기가 뭐 업으로 돌려서 네. 또 자기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퇴송을 해서 그리고 아이가 뭐 아픈 거는 뭐 신의 길을 불안해서 신의 길을 갈 수가 없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분한테는 자기가 여기 메뉴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신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판단 다 내고, 자기 공수 내고, 다시 모셨다, 다시 내 모셨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그때 이미 남편의 내연녀의 할머니를 모셨다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이 자기 몸을 타서 왕래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모시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이 사람은 이미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다들 와서 신 한번 해보자 뭐 그렇죠. 한번 해보자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그렇게 해서 다 떠돌아서 다녀가지고 다 뭐 귀신이든 잡신이든 뭐 할아버지 보이고 하기누르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도 접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 이분 보니까. 그리고 전 보고 하는 거는 뭐, 조상도 보고, 좀은 귀신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다 오세요. 그렇죠. 다 여유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귀신 어, 그렇죠. 귀신의 노름에서 다 열려 있으니, 어느 누구든 와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오로지 나 신만하게 그렇죠. 해달라. 나 안 힘들게만 네. 해달라. 그렇죠. 어, 하는 거.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저희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은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뭘 어떻게 뭐 왜 파고들어요 이거를. 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조금 그런 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습니다. 네 자기한테 맞추잖아요. 내가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판단 받아야 되고 그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분한테 가서 또 판단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자기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와 있는 조상이든 뭐든 그걸 자기가 판단을 해서 다 가려버리잖아요. 벗겨내지도 않고 그렇죠. 잘못된 맞아요. 거가 있으면 네. 벗겨내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어. 이미 사주 자체가 저희 같은 제자 같은 사주 타고났지 않습니까? 불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면 제자가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불리든 안 불리든 명 맞습니다. 명부터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명부터 지켜야죠. 어. 지금 자녀분들이 그것도 아들만 해서 각기 성이 다른 아들을 세 명이나 가지고 있는데 네. 이분이 이 아들이든 남편이든 자기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닦고 정말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걸부터 먼저 깨우치게끔 이분한테는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마음도 먹게 됐고 그쵸? 그리고 어, 정말 이분을 지켜주시는 신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 왜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자고 하시는지 그 판단부터 먼저 가려서 이분한테 정확한 그런 인지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 것 같고 빌고 모시고 하시는 그런 것들은 이분의 몫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그런 반면에 또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분 이렇게 자기 선택이 아닌 부분에서 이렇게 13년이란 세월 그 많은 또 나머지 또 삶을 또 사셔야 된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도 또 이분 이런 분들을 또 안고 풀고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원래는 네. 이 박 씨 사례자가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가 사실은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정말 우리가 뭐 진짜 도화살 화개살, 뭐 원진살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 근데 이런 분이 어쨌든 어 이 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 보려고 하니 그렇죠.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힘들다고 포기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어 또 다시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다시 결혼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또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조상들의 네. 어쨌든 보면 이 전 남편의 조상에서도 사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어? 이 아들을 이 장남 어? 이 아들을 두 명이나 점지를 해 주셨는데 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 힘들다고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맞아요. 힘들어서 맞아요. 어, 본인이 못 견디니까 어. 그게 조금 제일 큰 나죠. 문제라고 네. 봅니다. 네. 어 그래서 기도 가고, 네. 어 뭐 용왕에 가고, 뭐 산에 가고 이런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례자가 그렇죠. 어 그러면 또 거기 가면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받아오고 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감겨오고 하다가 보니까 어 현재 이분은 이 진짜 이분의 증상은 진짜 오로지 빙의죠. 어 빙의죠. 빙의죠. 한마디로 그렇죠. 빙의죠. 같은 경우 어떻게 네. 생각하냐면. 저희가 이분 자체도 진짜 사실은 문제가 많기도 한데 이분이 분명히 가리를 몇 번 했다 했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몇 번의 가리를 통해서도 이 진짜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끌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판단 낼 만한 알아줄 만한 맞죠. 선생님이 안 계셨다는 맞죠. 거예요. 그렇죠. 즉 봐봐요. 대구에도 갔고 강원도에도 갔고 맞습니다. 다닌 데는 많았으나 이거를 판단 내줄 만한 진짜 그런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노래를 하신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디 가서도 또 판단 내지 못하면 또 계속 이 세월을 갖다 겪으셔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현재 남편에서도 자식이 낳았는데 어?
그것도 아들이잖아요. 골수병, 그렇죠.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진짜 이 벌이 제일 큰 벌 아닙니까? 그렇죠. 어, 부모한테 백혈병이, 자식이 아픈 것도 그렇죠. 백혈병이라는 거는 진짜 신에서는 최악의 벌이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너무 아픈 그거죠. 이게. 어, 이거는 진짜 조상의 가리를 정말 확실하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명도 이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그때 가서 공판을 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는 진짜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네. 마찬가지로 금화신단처럼 내 자식 앞에다 두고 맞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아프고 명을 지키기 힘든데 내가 신당을 차려서 누구한테 점을 봐주고 맞아요. 뭔가 닦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분한테도 그거 한 게 지금 현 그 전 남편의 장남 자손 첫째가 지금 이미 성인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현 남편의 아이한테 백혈병이라는 그 심보를 주셨지만은 이 장남자손한테도 지금 사고수가 네 사고수 굉장히 많이 따라들어요. 급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이런 또 인연을 잡아주신 게 아닐까. 네. 먼저부터 그 살리자고 하면은 그 판단도 먼저 조금 내셔가지고 빨리 일을 조금 하시든지 푸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진짜 이거를 풀지 않고 가신다면 현재 남편과도 살 수 없습니다. 현 네. 남편이라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장남 자손의 명도 명이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진짜. 네. 그러니까 모두를 다 못 지킨다. 그렇죠. 지키려고 그렇죠. 신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공판을 잘 받아서 행복한 삶을 예. 사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아직 나이가 저희 얼마 안 됐으니까 할 수 있다. 맞아요. 저희 사례자 같은 이제 사례자들을 많이 보면 네. 나이대가 꽤 높으신 분들도 맞습니다. 많이 있으세요. 뭐 네. 20년을 하셨던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런 분들도 진짜 공판을 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될지 헤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아직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의 노름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이거는 뭐지? 과연 그 남편의 내연녀의 할머니까지 모셔주는 선생이라는 이 무당들은 도대체 얼마나 현금하길래 그 남편의 내연녀의 할머니까지 다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현금하시길래 정말 이런 분 같은 일을 하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난이 좀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분들도 혹시 그렇게 모시고 계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겠죠. 궁금합니다. 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네, 있잖아요. 궁금합니다. 저는 가능하니까 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저는. 그러니 그런 신이 오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제일 궁금합니다. 신이 오신 건 맞으니까 신병 맞잖아요. 네, 맞아요. 시작은 신병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신병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겪었던 증상들도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그렇죠. 근데 저희는 참 그래도 잘 네. 판단을 다 내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우리가 내려줘야 되는 처방은 첫 번째는 전 남편이든 현 남편이든 조상에 진짜 험하게 가신 조상, 뭐 억울하게 가신 조상들 아마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가리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식들 명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신이 아닐까 맞을까를 판단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사례자분 저희가 현재 상황이랑 증상들을 보고 이 솔루션을 한번 저희끼리 얘기를 네. 나눠봤는데요. 네. 즐겁게 시청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쫄깃쫄깃합니다. 저희도 이런 사례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고 네.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사례자 한 분을 모시고 네.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